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만큼 티셔츠 안에 기능성 여름 내복을 입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놈이 좋을지, 어떤 놈을 사셔야 될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이마트 데이즈 상품이에요.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솔드아웃된 사이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재감을 보면요,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이 사용됐는데요, 소재가 거의 스타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치감 또한 스타킹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르다는 느낌이 오묘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구멍이 슝슝슝 뚫려 있어요. 나일론이 80%나 들어갔기 때문에 투수성과 흡수성이 엄청 좋다고 표현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쉬 소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야 땀 배출이 되니까요. 직접적인 살을 닿는 느낌이 냉감이 일부러 된 냉감성 소재라기보다는 통풍에 땀을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줄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마트 데이지 상품은요, 스킨톤 심리스로 제작되었는데요. 일단 스킨톤은 비침 우려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모양새가 브이넥이 이렇게 뜨헉 파였는데 이것 때문에 입기 뭔가 남사 싫어할 수 있는데, 요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티셔츠뿐만 아니라 셔츠도 몇 개 버튼을 풀러도 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품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마트 데이즈 요 살색 심리스 제품은 105사이즈밖에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입고가 되기는 한다니까요, 여러분. 재입고 알람을 신청해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10,000원대로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자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편집자 스펙 기준 요 제품은 상당히 컸습니다. 105사이즈인데요, 95사이즈로 입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접적인 냉감 기능이 엄청 뛰어난 제품은 아니니까 냉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은 비추입니다. 내가 티셔츠나 뭐 셔츠에 땀 자국을 조금이라도 안 흘리고 싶어,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기능성 내복입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스파오 쿨테크 브이넥 심리스 버전이에요. 살색 제품으로 색감은 앞서 보셨던 이마트 데이즈보다 살짝 동양인 피부와 컬러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노란기가 많이 돕니다. 이 제품 또한 소재가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한데요, 함유량이 조금 달라요. 이 제품이 폴리우레탄이 좀 더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보시면 얘가 좀 더 신축성이 좋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능성 내복을 좀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분들 얘는 요 제품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제품 또한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하게 깊게 파진 브이넥으로 들어가서요, 티셔츠나 오픈된 셔츠에도 무난하게 이너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 제품 또한 냉감성 터치감이라기보다는 메쉬 소재로 구멍 슝슝 통풍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엄청난 냉감을 준다고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요거 하나를 입고 안 입고의 차이는 입어보신 분들만 안다고 하더라고요. 요 스파오 제품이 앞서 보셨던 데이즈 제품보다는 가격대가 높지만 세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일을 하실 때 구매를 하시면 동일하게 만원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우 제품은 세일 때 노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제품 라지 사이즈로 저희 편집자가 입었는데 미디움 사이즈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편집자는 이 기능성 내복을 살짝 타이트하게 입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남성분들께서 기능성 내복을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헐렁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또한 심리스에다가 살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힌트를 입었을 때 비침도 거의 전혀 없었고요, 뭔가 안에 뭔가를 한 겹 더 입었다는 느낌 절대 안 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마트 데이즈 상품이나 스파우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탑10 쿨 에어 제품입니다. 소재감을 보시면 폴리에스터, 레이온, 폴리우레탄이 섞여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폴리에스터도 아스킨이라는 폴리에스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아스킨은 폴리긴 폴리인데 초냉감 원사로 시원한 촉감과 방풍성 또한 우수해서 스포츠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 소재입니다. 게다가 여기다 레이온, 인견이라고 하죠. 제가 레이온 하면 항상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찰랑찰랑. 그게 바로 레이온입니다. 목재 펄프에서 추출된 천연 소재로 피부에도 굉장히 좋으면서요, 가볍고 땀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시원한 촉감 때문에 여름 옷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제품 소재적으로 봤을 때
봤을 때 저는 앞서 보셨던 제품들보다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터치감은 굉장히 매끈매끈, 찰랑찰랑, 쫌쫌 할 거 다예요. 그런데 촉감이면 모든 거 다 좋은데 아니 탑10 분명 작년에는 심리스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올해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탑10 관계자 여러분들 기능성 내에는 심리스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V넥 심리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안 내셨더라고요. 야, 찢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제품 보시기에는 기본 일반 티셔츠랑 비슷하기 때문에요. 흰색 비침이 살짝 있는 티셔츠 안에 입으셨을 경우 팔쪽 부분과 밑단 부분이 살짝 비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살색이었거나 심리스였다면 조금 안 보였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넥라인 또한 엄청 넓게 나오지 않아서 티셔츠가 살짝이라도 넥라인이 후들근해졌다면 이 안에 이너티가 보이겠더라고요. 이 점 또한 조금만 개선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소재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실제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더위를 쭉 탄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한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 편집자 기준 100 사이즈를 입었더니 타이트하게 잘 맞았다는 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저희 편집자와 같은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100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쌍방울 트라이 쿨루션 제품인데요. 이 제품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소재적으로 보셨을 때는 앞서 보셨던 이마트 데이즈와 스파우와 동일한 소재인데 원단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서 보셨던 제품들은 메쉬 소재로 이루어졌다면 이 제품은 티셔츠 원단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줄이 쫙 가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제품 터치감이 예술이야.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제 기준 살에 닿는 느낌이 제일 좋았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살에 닿는 리본이 시원차르르 미끌미끌 탈 거 다예요. 만약에라도 이 제품이 어정쩡한 V넥 라인으로 안 나왔다면 저는 단독으로 입고 싶을 만큼 소재감은 탁월합니다. 근데 단독으로 입기에는 내복 같긴 내복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본딩 처리로 마감이 돼서 심리스 처리를 해줬어요. 이 제품도 그래서 티셔츠 안에 입으셨을 때 색감적으로는 비칠 수 있지만 라인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이때 말하는 건데 색감 왜 살색은 안 나오는가? 이해할 수 없다. 흰색 티셔츠를 입었을 때 안에 이너를 흰색으로 입는 것보다는 살색이 훨씬 더 안 비추거든요. 만약에라도 이 제품 살색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트라이 관계자분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두께감적으로는 제가 준비한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두꺼웠던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껍다고 표현을 했을 때 절대로 두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얇은데 제가 준비한 제품 중에서 아니, 저 앞서 보셨던 제품은 스타킹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두껍지 않아요. 저희 편집자 기준 사이즈 100을 입고 있으나 사이즈 다운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제품에 비해 이 밑단 조임이 살짝 있다고 하니 이 점 또한 미리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넥이긴 하나 앞서 보셨던 데이즈와 스파우 제품처럼 훅 파진 민망한 V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 살짝 자칫하면은 언제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여름에 좀 두겹 입는 게 엄청 신경 쓰이진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제품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BYC 바디 드라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확실히 직접 살에 닿는 냉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소재를 보시면 레이온 나일론 폴리우레틴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레이온 함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듯 피부에 굉장히 착한 아이이고 가볍고 통기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감 자체를 만졌을 때 좀 비슷했던 제품이 바로 그 냉감 기능이 좀 셌던 탑텐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레이온과 나일론이 사용됐고 탑텐 제품은 폴리 아스틴과 레이온이 사용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 기준 탑10 제품이 좀 더 퍼석퍼석한 느낌이고 바디드라이 제품이 좀 더 매끈매끈거리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일론 때문에 그 특유의 광택감까지 있어서 이 제품 그 광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구나 싶기는 해요. 계속해서 탑10과 바디드라이 제품을 살에 대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 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탑10이 좀 더 시원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살에 닿는 쿨링감에 집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탑10이나 바디드라이 제품 중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준은 탑10이었어요. 이 제품 또한 기본 티셔츠 라인이라서 흰색 살짝 비침 있는 티셔츠 안에 입었을 경우 비침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살색으로 안 나온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제 기준 넥라인은 탑10보다는 조금
조금, 아주 조금 여유롭게 나와서 고점은 칭찬합니다. 저희 편집자가 요거 100 사이즈를 입었는데요. 판 사이즈 다운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준 이렇게 라운드넥 처리가 된 기능성 내복은 오픈형 셔츠를 입기에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셔츠가 이제 어디까지 풀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더우면 많이 풀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신 분들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마트 데이즈나 스파우처럼 깊게 브이넥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요게 응? 안 들어가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훅 파줘줘야 응? 예, 셔츠 버튼도 좀 풀고 응? 할 텐데. 아무튼 제 기준 요 제품 또한 피부에도 착하고 쿨링감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브랜드에서 준비한 기능성 여름 내복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앞에 설명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요. 소재적으로 내 피부에 양보하겠다, 소재적으로 좋았던 놈들은 BYC 제품과 탑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에 닿는 냉감이 좋았던 제품은 쌍방울 트라이 제품과 탑템 제품이었고요. 나는 조금의 답답함도 싫다, 뭔가 안 입은 듯한 느낌을 원한다, 쿨감 필요 없고, 그렇다면 이마트 데이즈 제품과 스파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기능성 내복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린 탑10 쿨에어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벤트는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곁담아 안녕!